이복규 시집 인제라뚝스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여기요. 한편 읽어볼까요? 기린 이복규 태어난 지 쉰 한 번째 생일 먼 곳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다. 엽서 한 장이었다. 기린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. 아버지에게, 자식들에게 널 초식 동물이었던 목이 긴 어머니. 서서 밥을 먹고 서서 잠을 잤던 하늘 가까이 세상을 보았던 어머니가 다리가 가느다란 아들에게 눈물이 쏟아질 듯한 눈망울의 기린 한 마리를 날개 달아 보내셨다. 시인의 말. 잠든 사이 봄비가 다녀갔습니다. 비비추 새순이 붉게 올라왔습니다. 떠남과 돌아옴을 반복하는 여러 해 살이 풀들. 사람의 떠남은 돌아오지 못해 별이 됩니다. 별을 보고 그런 기록입니다. 2023년 거제 문동 시향 소린대에서 내일 받은 사람 오늘 받고 내일 받은 사람 오늘 받은 사람 받고